수정 후 첫 8주의 임신 기간을 배아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아기의 심장과 간, 허파, 장기와 팔다리 등 신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장기의 90% 이상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배아의 장기는 뇌와 중추신경계가 가장 먼저 생기고 심장과 눈, 귀의 순서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 순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주가 되면 조그만 배아에 핏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처럼 보이는 심장이 생깁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뇌가 없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죠. 이것이 뇌가 먼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쿵쿵 예쁘게 뛰어요. 5주가 되면 심장의 모양이 성인의 것과 유사해지죠. 얼굴도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은데요. 임신 5주에는 얼굴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눈이 생겨날 자리도 조금씩 옆으로 크기를 넓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팔과 다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팔과 다리가 된다는 거죠? 5주 때에는 머리가 몸 전체 크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신경들이 온몸에 퍼져 있죠. 신경관을 둘러싼 세포들이 바로 척수가 되는데 척수는 운동과 감각신경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경관이 만들어지면서 곧장 1분에 무려 50만 개의 뉴런들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루에 7억 2천만 개나 되는 뉴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6주가 되면 뉴런과 뉴런을 잇는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